2600m에서 펼쳐지는 2021 오너스컵 경주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 오너스컵 대상 경주입니다. 주역 현방은 과천에서 내려온 한목 하만식의 10번마 애니 히어로의 배당입니다. 쌍복식 14번 10번 애니 히어로의 배당입니다. 히어로가 한가운데 치고 나오면서 10번 매니히어로 하만식 기수와 함께 순식간에 선두로 부상하는 듯 9번 티제플랜과 함께 치고 나오는 10번 매니히어로입니다. 10번 매니히어로 선두에 9번 티제플랜이 추격합니다. 바깥쪽 11번 블루치포와 13번 왕벚꽃이 34위권 10번 매니히어로 선두 굳히게 나섰습니다. 안쪽에서 이마신 이상 앞서 있는 10번 매니히어로가 하만식 기수와 함께 2021 오너스컵의 주인공이 됩니다. 10번 9번 13번 10번 매니히어로 직선주로 해서 기다렸다는 듯 선두로 치고 나왔던 10번 매니히어로 서울의치 경주 국산 4등급의 14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 과천 경마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 달라박스 대가리를 하나 좀 잘 놓고 때려야 되겠습니다. 달라박 대가리 하나 잘 놓고 때려야 되겠는데요.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한 4번마 열린문, 문성혁 기수가 기승을 한 3번마 유정캠프, 33조에서 나온 2마리. 자, 2마리가 다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고요. 4번마 열린문은 큰말 안 맞고 외곽으로 빼내면 여기서 대가리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이번 경주 무조건 때리는 대가리. 자, 그때 이제 4번마 열린문 무조건 때리는 대가리. 자, 그때 이제 4번마 열린문. 5번에선 따라오고 있는 4번 열린문 김태희 기수입니다. 김태희 기수 신인입니다. 4번 열린문 첫 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수 짜릿한 역전의 주인공 첫 승 4번 열린문 김태희 기수 함께 첫 승을 기록합니다. 4번 12번 그안쪽으로 11번 킹에이스 김태희 기수의 첫 승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4번 열린문과 함께 바깥쪽 취배 나섰습니다. 김태희 기수 지금 어리둥절한 것 같습니다.